그리고 또한 가지 또한 말씀 드릴 것이, 보통 앉아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이픽 의자를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깊게 앉아서 이렇게 허리 쪽에 자기 만국을 맞추어서 의자를 선택을 해서 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앉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앞으로 빠져버립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 끝에 앉으시고 손에 일중치를 해서 이 만국이 뒤로 가는 것을 최대한 이렇게 앞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앉아서는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이팩 의자든 척추에 만국에 맞는 의자를 최대한 허리에 붙여서 이렇게 앉아서 내가 바른 자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서 무너져 버리면, 왜냐면 골반하고 척추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된 상황에 내가 힘이 없어져 버리면 목이 더 앞쪽으로 빠져 버립니다. 이런 자세에서 제일 편한 것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내가 등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을 최대한 받쳐주는 게 쇼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푹신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하이팩 의자 깊숙이 앉아 있게 되면 그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질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퀴 없고 푹신하지 않고 의자가 불편한 그런 하이팩 의자에서 의자 끝에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서서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서 생활을 하시는데, 일단은, 바른 자세랑 기본 조건에 있어서는, 일단은 서 있는 자세가 앉아 있는 자세보다 훨씬 낫다. 푹신한 의자에 오래 앉게 되면, 허리는 조금 덜 다칠 줄 몰라도, 목 쪽이 앞쪽으로 많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보다 목 디스크가 먼저 오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핸드폰이나 이런 걸 하시고 싶다면, 서서 하시면 됩니다. 오래 못 하거든요. 어찌됐건 내가 척추가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운동을 해서 물론 조정도 되겠지만 내가 어떤 자세를 많이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서서 운동을 하는 쪽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추 디스크가 오는 경우에는 걸어 다니는 쪽에 운동을 하시는 것도 주로 뭐 철봉이나 이렇게 매달리는 종류는 어찌됐든 다 괜찮습니다. 척추의 공간이 이렇게 눌리는 것을 이 중력을 해제를 해주는 이 중력 방향에서 벗어나주게 되면 척추가 조금 이완이 되기 때문에 눌리는 디스크 질환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에 제일 몇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시선이다. 내가 오래 앉아 있으면 자꾸 시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척추가 자꾸 손상이 된다. 그리고 서서 생활하면 척추 질환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어차피 계속 일을 하셔야 된다면 자주자주 일어나셔야 되고요. 자주 일어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서 무언가를 하는 운동, 뭐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요즘은 클라이밍 이런 것도 있고 줌바 댄스도 있고 주로 서서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해주면,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증이 오지 않는 그런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오지 않으면 내 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통증을 만들기 전에 몸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그렇게 삶을 영위를 하시면, 골격계 질환이 확실히 적게 올 거라고, 감사합니다.